냠냠 맛있는 요리. 오늘은 새콤달콤 오이 피클이에요. 재료 확인해 볼게요. 오이 피클 성공 공식 4가지. 첫 번째는 싱싱한 오이고요. 두 번째는 오이와 통세척이에요. 세 번째는 맛의 균형이고요. 네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이게 무슨?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들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이는요, 굵기가 일정하고 대나무처럼 쭉 뻗은 오이, 그리고 가시가 오돌토돌 살아있어 싱싱한 오이예요. 재료 세척할 때는요, 재료 표면에 이물질이나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베이킹 파우더로 빡빡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재료가 잠기게 10분 동안 담궈 두었다가 두세 번 헹궈 줄 건데요. 저는 넓은 통으로 옮겼어요. 보관 용기는 뜨거운 물로 살균해서 말려주세요. 세척한 재료는 깨끗하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오이는 양끝 부분이 쓴맛이 나니까요. 양끝을 4cm 정도 잘라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이를 2cm 두께로 숭덩숭덩 잘라주었어요. 저는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2cm거든요. 그래서 길이 잴 때 유용하게 쓰여요. 혹시 손가락 한마디 몇 cm세요? 한번 재워보세요. 정말 유용해요. 레몬도 앞뒤 자르고요. 레몬은 1cm 두께로 잘라주었어요. 레몬은 꼭 넣으시길 추천드려요. 정말 풍미가 달라져요. 파프리카도 1cm 두께로 잘라주었어요. 모든 재료를 볼에 담아볼게요. 후두둑후두둑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배합초 배율 확인해주세요. 오이 피클 성공 공식 세 번째 기억하시나요? 바로 맛의 균형인데요. 짠맛이 싫어서 또는 너무 달거나 너무 새콤할 것 같아서 비율을 줄이시기도 하는데요. 레시피대로 한번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게 가감해주세요. 모든 재료를 다 넣고 잘 섞어주세요. 중약불에 올려서 끓여주시고요. 팔팔팔 끓을 때 이제 불을 꺼주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재료에 부어주시면 되세요. 한김 식힌 뒤 살균한 통에 담아주세요. 성공 공식 네 번째 기다림 기억하시죠? 너무 먹고 싶지만 피클을 냉장고에 최소 24시간, 가능하면 일주일 동안 휴지시켜 주시면 풍미가 향상돼요. 단단히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벌써부터 군침이 돌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